어제 5월 6일 오후에 일본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에서 강이 붉어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이 빨갛게 변하는 이상 현상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우루무치에서 두 개의 태양이 뜬 것과 중국 쓰촨성에서 붉은 태양이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에 대한 전조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월 29일 저녁 11시 53분 공일초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 근처의 이즈제도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457.6km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거의 500km인 신발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3월 16일과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때에도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약 500km인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무언가 일본 도쿄 인근의 해저 화산에서 큰 폭발이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며 4월 16일에도 이 지역에서 깊이가 약 5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만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 두 번이나 진원의 깊이가 약 5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일본의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 특히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두 번이나 지진이 발생을 했었던 지역이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과 북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에서 올해 2월부터 지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1980년 2월 이후에 42년 만의 일입니다. 올해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4배 이상인 46번의 지진이 벌써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0일에 오키나와의 규모 6.6의 아우토라이즈 지진은 해구 바깥쪽 지진입니다. 따라서 해구 바깥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해구 안쪽에서도 같은 규모인 규모 6.6 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월 4일에 일본 미야코지마의 지진으로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우라카와 지진까지 지진이 12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5월 5일에 규모 5.1과 5.6, 그리고 6.6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본 도쿄 근처의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도 이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약 1년 만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5.0과 3.1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약 1년 만입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진도 4가 약 1년 만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1년 만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고, 일본 도쿄에 있는 수도권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